쌍용차가 24일과 28일 공장을 닫는다. 사진 뉴스일 쌍용차 2770.00제2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거부로 오는 24일과 28일 이틀 동안 공장을 닫는다. 쌍용차는 오는 24일과 28일 전차종 생산을 중단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생산 재개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번 생산 중단은 일부 협력업체가 납품을 거부하며 발생했다. 납품을 거부한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 219,000-0.90, LG하우시스 54,800-0.72S, 헤드램프와 범퍼 등을 공급하는 이들 협력업체들은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밟으면 부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산 판매 활동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중소협력업체와 채권단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이 돌아가지